이어서 한 주간의 간추린 기독교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. 자녀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현대의 대한민국. 세상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두 딸을 키워낸 저자가 우리 시대 1318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향해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. 저자는 세상이 알려주지 않은 삶의 비밀,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에도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나누는데요.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인생을 만드신 전문가에게 그 비결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. 예수의 수제자라고 자부는 하지만 실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들, 또 무분별한 제자 훈련에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책입니다. 저자는 시작은 예수였으나 결국에는 엉뚱한 것들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성취지향적 제자 훈련의 현주소를 짚으며 총 10장에 걸쳐 제자도의 원천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독자들을 돕고 있습니다. 역사를 이루는 성경 속 13개 시대의 흐름을 52일에 걸쳐 읽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돕는 말씀 관통 프로젝트의 인도자용 버전입니다. 각 시대별로 소통하기, 정통하기, 관통하기를 통해 성경의 구조와 초점을 익히고 지도와 핵심 정리 등을 통해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왔다면 이번에는 그 내용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하는데요. 시대별 강의용 자료, 운영 가이드 등을 포함하고 있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구약학 교수인 저자가 성경인물 탐구라는 제목 아래 총 60여 회에 걸쳐 연재한 글들을 묶은 책입니다. 이 책은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고 죽었던 구약 성경 속 인물들의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. 아담부터 노아, 아브라함부터 모세, 여호수아부터 삼손 등 크게 7부에 걸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